줄 알았더니. 저녁에 일찍 와요? 기다릴게. 기다리지 마. 야 그냥. 결혼 기념일인데 야식이라도 좀 해다 줘. 나도 우리 아빠 한번 해다 줬는데 은근히 좋아하더라. 먼저 내려왔어. 빨리 와. 어머, 여보. 왜 왔어, 여길? 저녁 아직이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어. 야근이라더니? 어? 일이 빨리 끝났어. 집에 가자고. 중요한 서류도 왔네.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나도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다니까.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미안해. 맨날 말로만 엄마가 결혼하라고 난리야. 알았다니까. 여기 회사야. 참자, 참어. 여보세요? 본론부터 얘기하죠.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쯤에서 정리하고 회사 옮기세요. 현규 씨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예요. 그럼 당연히 물러나야 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내 남자예요. 알맹이는 내 남자거든요. 그 사람이 이혼할 생각했으면 진작했겠지. 왜 시간 질질 끄면서 즐기겠니? 갖고 놀다 버리면 그만이야. 말 다 했어요? 그게 결혼한 남자들 습성이거든. 현규 씨와 나 죽을 만큼 서로 사랑해. 우리 이 집에서 살림 차린 지 꽤 됐어. 그래, 네가 말한 그 사랑이 어디까지 얼마나 가다붙여. 다음에 보면 그땐 너 재산 날인 것만 잊지 마. 여보세요? 네, 여기 병원인데요. 위암 말기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몰라. 갑자기 뒤에서는 머리채를 붙들고 끌고 들어와서는 이 난장판을 만들더라. 당신 사랑한 게 죄야? 당신만 행복하다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얘기해야지. 신혜한테 무슨 짓 했어? 우리 이혼해. 시간 끌 거 없이 내일 당장 법원 가서 끝내. 아! 너 죽고 싶어 환장했네. 그래, 환장했다. 죽여, 죽이라고. 지금 상태론 길어야 5-6개월 정도예요. 이혼 서류야. 내 건 찍었으니까 찍어. 재산이든 위자료든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야. 당신하고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당신이 여자로 보이질 않아. 들어갈까? 나 안 할 수 없어. 황명수님? 아까 환자분 왔는데. 저기요, 방금 간 분 어디 아파요? 이혼 하지 마. 5개월도 못 살아? 그렇대. 지금 이혼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위자료로 전 재산 다 주고 나면 당신 모욕품 되잖아. 편하게 저 세상 잘 보내주고 그 다음에 떳떳하게 결혼하는 건 어때? 걔랑 끝냈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당신 말대로 미쳤었나 봐. 이거 놔. 놀아가! 내가 한 거야. 한번 먹어봐. 엄마, 얘기 좀 해. 뭐? 암이라니?
누가? 당신이? 당신이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철없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여보, 왜 그래? 아픈 거야? 너무 늦었대. 당신 일어나봐. 곰곰이 생각했는데 신비 유학 보내는 거 어떨까 싶어. 그리고 이 집 말이야, 차라리 지금 팔면 어때? 팔자고? 나 죽고 신비 유학 가고 이 넓은 집에 당신 혼자 있는 거 별로잖아. 공부 열심히 해. 도착하자마자 전화하고. 하나둘 주변 정리하는 거 보니까 좀 그래.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제사도 잘 치러주고 신비한테도 잘할게. 마침 목 좋은 상가 건물 하나 찾았어. 점포에서 나오는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돼요? 이 다 합치면 한 보증금 3억에 올 2천은 겉돈이 나와. 30억이요. 지금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당신 어디서 돈 빌릴 데 없어? 나 죽으면 보험금 나오잖아. 내가 투자할게. 융자 받고 집 전세금 빼고 엄마한테 빌리면 대충 돼. 사직서 내셨다면서요? 아, 소문 한번 빠르네. 상가 건물 하나 매입했어? 당신이 산 건물 말이야. 여기 1층 식당 주인이 건물주래. 내 돈 어쩔 거야? 융자까지 받았는데 내 돈 어떡할 거야? 여보세요? 엄마 지금 공항으로 갈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앉아있어. 당신 아픈 거 아니었어? 친구가 소개한 병원에서 검사받고 그 결과를 들으러 간 그날이었어. 아무래도 그쪽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 같아요. 검사 결과 위험이 약간 있긴 한데 다른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런 돌파리가 다 있어? 가만두나 봐라. 혁유 씨, 제가 철딱선이가 없어서 살면서 가르칠 게 많을 거야. 이혼했어요? 아니야, 사별했어. 위암으로 떠났어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나중엔 오진한 그 의사가 고맙더라. 여보, 나 말이지 정말 당신이 완치되길 바랬다고. 당신하고 한 이불에서 자는 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 딴 거 필요 없고 내 돈 내놔. 무슨 돈? 증거 있어?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내놔! 얼마 전에 뉴스 본 적 있어? 음식을 먹고 사람이 죽었는데 음식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대. 여보, 맛도 못 느낄 만큼 극소량도 아주 치명적이래.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죽음이 무슨 대수겠어? 누가 그딴 말에 속을 줄 알아? 실제로는 독극물을 넣지 않았다고 해요. 아내가 경험했던 고통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군요. 아내가 빌딩 매매를 빌미로 남편과 내연녀의 돈을 가르친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이 되고요. 결국 그 돈도 돌려줘야 됩니다. 또 회사에 팩스를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사적으로 복수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혼하고 두 사람 간통고소 위자료 청구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회사 생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월급을 가압류하거나 혹은 회사에 진정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이런 합법적인 절차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